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두 사람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분리해서 소개했는데요. 오늘 3장에 오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삶의 모습은 육에 속한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소개한 이 어린아이들은 젖 먹는 아이들, 쉽게 말하면 지금 저희 나라 말로는 아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들의 특징은 뭐죠? 기쁘면 웃고 슬프거나 뭐가 모자라면 소리를 지르면서 울잖아요. 육체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아기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느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나요? 그 이유가 3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들은 사람을 따라서 행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지. 아니 나는 게바를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간에 분쟁과 나눔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나눠진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또 바로잡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비유가요, 첫 번째는 농사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건축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요.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건축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 그리고 건축의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 두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따라가는 그 사람을 따르는데 너희들 그 사람은 일꾼에 불과해. 실제 농사가 되게 하는 식물이 자라게 하는 그 주권자는 따로 있어. 오직 하나님만 주권자야. 그러니 너희가 따를 분은 하나님이지 그 일꾼들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일꾼들이요,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탈란트나 사명을 따라서 행하는 사역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드러나는 모습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나는 이쪽, 너는 저쪽 이렇게 모여들었던 거지요. 하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모습이 다르다고 그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다 똑같이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더 특별하고 덜 특별한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진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농사가 되게 하시는 분,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오직 하나님인 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집을 짓는 것의 비유로 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뭘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 끝까지 남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도 비슷한데요. 농사에서 열매도, 농사를 짓는 목적도 열매가 끝까지 남아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처럼 건축에서도요, 어떤 재료를 썼는지, 무슨 페인트를 준비했는지, 그때 공정 가운데 어떤 공정을 사용했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건축하려는 집 지으려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대로 끝에 집이 지어졌냐는 것입니다.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그 집이 완성되었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칭찬받으면서 오늘을 살아도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공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공적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꾸면 작업이라는 말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이 맨 마지막에 그 건물을 지으려던 자의 그 검사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지면 끝까지 남는 거고 끝까지 안 남는 건 버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집 짓는 것과 같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지금 얼마나 화려해 보이냐, 지금 나에게 얼마나 매력적이냐가 아니라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걸 뭘로 판단한다고 하냐면 불로써 시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시험해서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은 가치가 없고 불로 시험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지, 오늘 우리가 들여서 내일 당장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그것이 남아있는지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 곳은요, 교육관입니다. 얼마 전에 완공된 비전센터에서 이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교육관이 완공되기 바로 직전에 한번 와서 여기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준공 공사를 얼마 앞두고 있어서 건물은 다 완성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지어졌나 보고 싶어서 이 교육관에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에 와서 교육관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요. 정말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또 어린아이의 시각에 맞게 만들었어요. 모든 표시판들도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색깔과 어린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을 집어넣어서 표시판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소그룹실, 화장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표시된 표시판을 띄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건축을 마쳤는데 준공검사를 앞두고 그걸 다시 떼어내고 있더라고요. 그걸 꽤 단단히 붙였기 때문에 떼어내면 못 쓰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떼어내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든 표지판을 떼어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면 이 교육관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가 들어간 표지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관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예쁘게 만든 표지판과 점자를 따로따로 두 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위에는 예쁜 그림이 있고 아래는 금속으로 만든 점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건축법상 이 점자와 표지판은 한 판 위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든 건 준공검사에 통과될 수가 없어서 다 떼어내고 다시 새로 붙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왜 그걸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지? 근데 들어보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점자로 만들어진 게 따로 떨어져 나가면 사람들은 아무도 다시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 눈에 보이는 좋은 표지판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점자가 반드시 그림과 함께 한 판으로 들어가야지만 떨어졌을 때 점자를 다시 붙이게 되기 때문에 한 판에 점자가 들어간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여전히 꼭 납득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저희가 건물을 지어도요, 지금 이런 건축법상으로도요, 맨 마지막 기준에 통과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건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건물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의 기준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아무리 괜찮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어떠한가를 불로써 시험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식물로 자라가져 가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건물로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건물로 지어져 가는데 어떤 건물로 지어져 가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이죠. 그런데요, 이 헤롯 성전을 내버려 두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니 놀랄만한 거죠.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성전이 되나요? 예전에 성전 이전에는요, 성막이 있었는데요. 성막은 왜 성막인가요? 똑같은 재료, 똑같은 건축법을 가지고 짓는다고 다 성전 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그 공법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성전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되는 유일한 이유는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알려진 지성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알려진 그 공간, 지성소는 왜 지성소가 되죠? 왜냐하면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논리로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니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마땅히 그래야 돼 라고 17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은요,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밖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이 성전을 모독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따라서 나누어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아주 분명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을 따라서 모이고 나는 어떤 목사님 아래서 어떤 목사님이 주신 어떤 제자 훈련 받아서 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사람을 따라서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바울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교회에서 혹시 못마땅한 사람들이 계신가요? 교회에 나와 어울리기 편하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절대 같이 일하지 못할 만한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럴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일이에요. 절대 가볍게 볼 문제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있고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고 싸움이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나눔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주는 명령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요, 그리스인들이 보기에는 이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철학을 가지고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존중하는 걸 전혀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미련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길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귀에 들리는 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일들이 많죠. 이때쯤 되면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미리미리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야
라고 하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오직 신령한 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여지는, 미련하게 보여지는 그 삶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 때문에 바보스러운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할 말 많지만 말하지 않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참고, 사랑할 수 없고 마땅히 한마디 쏘붙여야 하는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려는 것이 어린아이의 일인 것을 하나님 깨닫고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화가 나는 일인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멈춰지게 하여 주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관자가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세상의 주권자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는 삶 멈추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서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뜻대로밖에 살 수 없는 제 심령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13절과 1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오늘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바로 오늘 내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그날에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앞에 제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제 삶의 기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그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 것을 다 밝히시는 그날, 하나님 부끄럽다 없이 없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참 심판자가 주님이신 것, 참 주권자가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칭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오늘 당장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인정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눈에 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는 삶이 살아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무지한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오늘 하라고 하신 그 일 하나님 오늘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소서. 맨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눈물이 하나님 오늘의 고생이 오늘의 노동이 하나님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맨 마지막 날 불로써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도 하나님 사라지는 것이 없고 주님 오늘의 살았던 삶이 모두 인정되어지고 기억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줄 마지막으로 16절 1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성전으로만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미련한 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앞에만 미련하게 순종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전으로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집으로 지어져가는 저희의 삶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 주님이 왕 되신 삶,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오로지 성령이 이끄신 대로만 살아가는 삶 되게 하소서. 세상에는 참 미련한 삶이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삶이지만 세상의 지혜와 가치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에 주는 어떠한 가치도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흔들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앞에 철저하게 붙들림 받아서 정말 미련할 정도로 순종하고 정말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판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때에 하나님 판단하시는 그 주님의 판단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에 오늘 세상 사람 가운데서는 미련하고 어리숙하고 하나님 꺼리고 멀리하고 하나님 그런 삶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삶으로 인정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에 약삭빠르게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오직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지 않게 하소서. 진리 앞에 깊게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이끄신 삶 앞에 하나님 밀어날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만 아버지 붙들려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는 게 없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가치가 없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결정하고 우리를 이끄는 기준 되게 하시고 그 기준으로 따라가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
삶의 가정에서 그 가치는 오직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붙들림과 되어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앞에는 외에는 아버지 어떤 기준도 없게 하소서.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로 참으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